광화문과 그 앞의 거리는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인데요. 광화문에 인접한 세계박물관이 광화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기획전을 열었습니다. 광화문 600년 세 가지 이야기 김재건 국민기자가 소개합니다.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. 6.25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광화문 일대는 폐허를 딛고 다시 복구된 후 대한민국 정치, 경제, 외교의 중심 기관들이 자리를 잡습니다. 광화문 거리는 행정의 중심지만이 아닙니다. 2002년 한일 월드컵 거리 응원을 비롯해 대형 축제가 열리는 공간이자 4.19 혁명과 촛불 집회 등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열망도 담아냈습니다. 저는 청소년기를 이 광화문 주변에서 보냈는데 항상 그냥 돌아다니던 그냥 동네로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광화문 전시를 통해서 광화문의 옛 모습?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가지고 전시가 재밌었습니다. 600여 년 전 한양의 대표 상징거리 역시 오늘날의 세종대로 일대인 6조 거리였습니다. 의정부와 사헌부, 한성부 등 조선시대 84개 관청 중에 6개의 주요 관청이 위치하면서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 됐습니다. 발굴된 6개 관청의 당시 모습과 관원들의 생활상도 볼 수 있습니다.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관청들이 광화문 거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. 경복궁 발굴과 복원 30년의 이야기가 고궁연화라는 제목의 특별전에 담겼습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계절을 통해 역사 속 궁궐의 원래 모습을 찾는 과정을 조명합니다. 삼면 입체적 공간에서 보는 경복궁의 다양한 영상들과 발굴 유물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. 고3 때 이제 공부하다가 힘들 때 가끔씩 와서 사진도 좀 찍고 가고 그런 추억이 많았던 곳이라서 이렇게 대학생 돼서 다시 오니까 되게 감회가 되게 새롭고 되게 재밌던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광화문에 인접한 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세 개의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의 역사적 변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. 현대사를 좀 더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공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 기획 의도가 있고요. 대한민국 역사박물관,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 합동기획특별전 광화문 600년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 2월 말과 3월 말까지 열립니다. 국민리포트 김재관입니다.